기독교 한국침례회가 2015년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 대회를 강원도 횡성에서 진행했습니다. 천여 명의 목회자 부부가 참석한 이번 대회의 자세한 현장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시간, 믿음의 유산. 오늘은 첫 순서로 하늘샘교회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믿음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신임총회장 송덕준 목사를 모시고 예성교단의 부흥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되면서 적잖은 실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했던 반기문 총장의 연설 중에 유엔은 북한의 유엔이기도 하다라는 말처럼 조금 더 큰 관현과 또 기다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포기되거나 지치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국내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목회자 부부를 위한 영적 성장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침례교회 성장대회는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들로 꾸며졌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열린 기독교 한국침례회 영적 성장대회는 대회 기간 내내 새벽 집회를 시작으로 기도회와 저녁 특강 등 다소 강도 높은 일정으로 짜였습니다. 특히 지난 19일에 열린 10시간 기도회는 목회자들이 복음의 사명을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시간 우리가 뜨겁게 계속 연속으로 기도하면서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성장대회 기간에는 영적 훈련 외에도 목회 현장에서 지쳐있던 목회자와 사모들을 위한 운동회와 교제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기독교 한국침례회 곽도희 총회장과 침례신학대학교 김광수 교수 등 20여 명의 목회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개교회의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전했습니다. 교회 플랜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전한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은 교회의 비전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회는 사람과의 관계나 소통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교회를 만드세요. 날로 척박해진다는 목회 환경 속에서 지쳐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교단 차원에서 영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한국침례회의 영적 성장 대회는 침례교회 목회자들이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비전을 세우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그 밖에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제2회 우리들교회 공감목회 세미나 띵크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들교회 판교채플에서 열렸습니다. 전국교회 담임 목회자와 사모 또는 부교역자 300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우리들교회 핵심 양육체계 소개를 비롯해 큐티 간증 페스티벌과 예배, 목장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12년 전 열쇠가정으로 시작한 우리들교회는 성도들이 말씀 묵상과 적용으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받은 은혜와 부흥을 나누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송덕준 총회장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총회장은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목회자와 평신도의 영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자립 교회 등 어려운 중소형 교회들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치보다 정책 위주의 총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합기관에 대해서 송 총회장은 이단 해제는 연합기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기총과 한교연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 극복 등 양기관의 통합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무슬림 광신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 서방 세계들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위험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수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The Islamic terror group ISIS is leaving a trail of destruction across large parts of Syria and Iraq with a specific target in its crosshairs. Hundreds of thousands of Christians have been displaced from their homes and countless others have been murdered or enslaved by the jihadist armies of ISIS with no end in sight. Sister Hatun Dogan has been on the ground and witnessed the devastation of these ancient Christian communities. She's listened to survivors tell how Christian and Yazidi women are being sold into sex slavery. They choose the most beautiful one, even if they have small child, and they sell these girls, these ladies, to each other. They don't sell to another religion, only to Sunni Muslim. They think there are 12,000 kidnapped in the hand of their of the ISIS Yazidi alone. What is going on there, what I was hearing, is the highest barbarism on the earth in the history till today. Her foundation helps the poor and persecuted in 35 countries, providing them with food, clothing, medicine, and shelter. She travels constantly, with a special focus on the Muslim world. The rise of ISIS has frequently brought her to Syria and Iraq to help the region's beleaguered Christian minority. I'm coming here not for holiday. I'm coming here because I like to bring the voice of the voiceless, that the world hear their voice. They don't have voice more. I am the channel for them. That is my mission. Sister Hatun is no stranger to Islamic persecution. As a young girl, threats from local Muslims forced her family to leave their home in Turkey. They relocated to Germany, where she operates her foundation and sounds the alarm about the gathering Islamic storm. The mission of Baghdadi of the ISIS is to convert complete the world to Islam religion and to bring them to Dar Salam, they call that. And Islam is not peace, please. And who says ISIS has not with Islam in connection or something like this is not true. He's liar. ISIS is Islam. Islam is ISIS. She's disappointed by what she calls a weak reaction from the West. We know according to the Quran, no democracy. Till these verses, no democracy. Islam democracy is opposite, like black and white. And that I hope that America will understand. America has today the power that they can stop this disaster on the earth with another Western country. As for Sister Hatun, she says she'll keep calling attention to the plight of followers of Jesus around the world, whether the West wants to hear it or not. Eric Stackelbeck, CBN News, Washington. 이어서 IS와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최근 IS가 세력을 다시 확장하면서 이라크의 수도까지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IS의 고위 지도자가 사살됐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중동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요르단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형남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남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현재 요르단에서 난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내에는 요르단 주재 이라크 난민들과 시리아 난민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요르단 정부는 시리아와의 국경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은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라크 난민들만큼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제 이라크인 교들 중에는 모술과 그 근처 까르꼬시 그리고 수도 바그다드의 손자들이 대부분인데요. 최근 소식을 내하여 그들의 모국이요 또 수도요 그들의 가족 친지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바그다드까지 이 IS의 목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하여 그들의 마음이 아직 무겁고 또 저 역시 바그다드에서 살았고 또 그들과 함께 쭉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네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IS가 라마디를 함락하면서 이라크 국경의 절반가량을 점령하는 사태가 됐는데요. 이라크 정부군이 IS 공격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밀리기도 하고 또 이기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의 공화당 쪽에서는 다시 미국의 지상군을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사건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IS는 바그다드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그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ISIS가 최근에 이제 라마디를 함락하는 다음에 수도 바그다드뿐만 아니라 카르발라까지 함락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 카르발라는 알리의 둘째 아들인 후세인의 그 순교지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이 시아파의 성지가 되는데, 이를 통하여 IS는 이 전쟁을 시아파와의 전쟁으로 발전시키면서 아랍권의 절대 다수가 되는 순위파 전체를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드러내는 가운데, 그들의 중동에서의 IS 목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은 시리아에서는 정부군이 IS가 장악했던 고대 유적 도시 팔미라를 재탈환을 했어요. 예, 이 과정에서 미군의 피해가 다행히 없었는데 그쪽은 300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특수부대가 IS 고위 지도자를 사살하고 그의 부인을 생포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부대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IS 계획을 위해 첫 지상전에 참여한 것인데요. 네. IS의 주요 지도자들은 이라크인들이지만 그들의 힘이 결집되어 가동되기 시작한 곳은 바로 내전 중에 있던 시리아였거든요. 시리아 라카가 그들의 거점 도시죠. 그래서 시리아는 아주 중요하고, 그 IS 이름은 사실 아랍어 나위시, 영어로는 ISIS인데 그 뒤에 S가 시리아 또는 샴, 즉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 국가라는 그 IS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시리아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이 현재 곳곳이 화약고인데요. IS도 문제지만 잠시 또 휴전 중인 예멘도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멘이 좀 멀리 떨어지면 지금 현재 예멘에서도 또 이쪽으로 요르단으로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예멘의 상황도 시아파와 순위파의 대결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란으로 대표되는 시아파의 후원을 받고 있는 후티가 이끄는 그 예멘의 반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순위파의 수장국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가 그 반군을 물리치게 하여 연합군을 형성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우디의 지금 예멘의 반군과의 전쟁에서 발휘하고 있는 그 지도력이 바탕이 되어 최근 왕은 그의 왕세자까지 바꿀 수 있게 됐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거친 것에는 감사가 많고요. 네. 이런 와중에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진정한 복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니는 이 진정한 중동의 영혼들을 참 이 복음이 참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들과 교회가 수고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많은 네. 난민들이 모여오고 있는데, 또 최근에도 난민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네네. 그래도 이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사랑을 갖고 그들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이때 바른 믿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참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최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난민교회와 더불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엔 또 난민들도 학생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주의 종들이 세움받고 교회들이 더 참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난민 사역을 하시는 정말 선교사님의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 저희도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란 현재와의 대화라고 말한 이해측 하에 말을 꼭 인용하지 않더라도 역사가 주는 교훈의 중요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주 이 시간 한국 기독교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천안 지역 복음화에 앞장섰던 천안제일감리교회, 현재는 하늘샘교회로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하늘샘교회가 간직한 믿음의 유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반도에 부흥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할 무렵, 남감리교회 윤치호 박사가 군수로 부임하면서 시작된 천안 선교. 충청도 지역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은 믿는 이들을 하나 둘 모이게 했고, 천안의 한 가정에서 시작된 첫 예배는 천안 제일감리교회 110년 역사의 출발이 됐습니다. 윤치호 박사님은 최초의 감리교인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건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일이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역할을 많이 감당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부임하신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매일 학교가 세워지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11칸짜리 양반집에서 시작되어 예배당의 모습을 갖춰가며 성장했던 천안제일교회. 그 성장의 중심엔 언제나 민족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천안지역의 독립만세 운동이 천안지역에서 총 1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당시 천안지방의 감리사가 이제 윌리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분의 한국어 교사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그 안창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천안지역의 이 중심교회였던 당시 천안읍교회 그 교회에 심우하시면서 이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매일 밤마다 모아서 함께 독립운동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기획하시고 진행하십니다. 민족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았던 시절, 천안 제일감리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으로 무장된 민족 의식을 주도했습니다. 한일 만세 운동이 있기까지는 이미 벌써 천안은 우리 읍교회가 개교되면서 천안 지역에 어떤 그 독립운동, 그 다음에 민족의식 이런 것을 주도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 교회가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든다면 영진학교라든지 학교를 세운다든지 유치원을 또 세우고 그 다음에 영어학원도 세우고 일본의 타나발에서도 모름지기 배우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신념으로 민족 교육에 앞장섰던 천안 감리교회. 그 외에도 이제 신홍식 목사님, 또 최성범 목사님, 신석근 목사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족 대표 33인이신데 그 세 분이 이제 우리 본 교회를 거쳐가시면서 이 천안 지역에서 결국 민족 정신이나 또는 뭐 이 독립 정신이라든가 또는 애국애족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교 가운데서 늘 말씀하시고 또 청년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정신 교육을 많이 했다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었을 때 주저없이 민족의 독립과 구원을 이야기할 것이라던 사람들. 이들은 110년 천안제일감리교회 역사를 통해 전해져 오는 민족교회의 자부심입니다. 신석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1935년 그러니까 대동아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천안에 오셔서 약 4년 동안 심우하시는데요. 그분은 이곳에 오셔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또 일제 경찰에 끌려가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하시고 민족 대표 33인이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나 여기를 거쳐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그것을 살려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사회로 흘러가는 교회. 2008년 하늘샘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꾸고 외형은 달라졌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교회 설립 초기의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늘샘교회가 이제 단지 지역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위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선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로 섰으면 좋겠고요. 울타리 안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그 너머의 사명을 이뤄가는 교회. 민족의 운명과 궤를 같이 했던 천안제일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지난주 제94회 정기총회를 통해서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각 헌리안을 통과시키는 등 교단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선출된 송덕준 신임 총회장은 교단의 발전을 위한 방안과 함께 포부를 밝혔는데요. 오늘은 송덕준 총회장님 모시고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총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총회장님이 되셨는데요. 네. 섬기게 될 이 예성교단의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10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선결교회는 1907년 외국 선교사가 아닌 우리 한국인 정빈, 김상준 두 분에 의해서 세워진 아주 자생교단으로서의 그런 자랑스러운 교단인데 현재 국내에는 1200여 교회, 네. 33개 지방으로 되어 있고요. 해외에 10개 지방, 약 600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굉장히 규모가 큰 교단이신데요. 네. 예, 특별히 취임사 중에서 네.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특별히 좀 특별한 것은 평신도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좀 영적으로 침체된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하루에 성경 한 장씩 매일 읽겠습니다. 네. 하루에 기도 두 시간씩 매일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루 전도 세 사람씩 매일 전하겠습니다. 이걸 생활 속에 실천하자 해서 예,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한국 기독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지만 예. 기독교 이미지가 정말 땅바닥이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예. 우리 총회장님께서는 이런 이유가 바로 목회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예.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난 여름 학예 수련회와 동계대학 기간에 우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총회장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 교단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아홉 가지 주제를 던졌는데 첫 번째가 목회자의 영성을 강화하는 일에 주력을 해 주시오. 네. 50%가 넘어갔습니다. 네네. 목회자들 스스로가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영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총회장님 이번에 정말 예성교단의 크게 성장할 줄로 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네. 내부적인 어떤 개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정말 공정한 어떤 교단 내의 문제들 또 네. 조직 문제들 네. 이런 데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항상 인사 문제를 보면 이제 총회장으로 섬기게 되는 과정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에 도와준 사람들,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떤 공과를 나누다 보니까 교단 안에 갈등도 좀 있고 네. 소외되는 분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 유능한 분들, 젊은성 있는 분들을 세우자 하는 걸 공언했고요. 인사 문제죠. 예, 실제로 인사 문제. 인사를 지금 네. 그렇게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그리고 구조는 지금 부서들이 많지만 1년 보면 별로 하는 일들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총회본부 그 실국장들을 중심으로 한 행정, 정책개발 또 실제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성결교회 하면은 일반인들이 네. 잘 모르는 어떤 교단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네. 보면은 하나하나 다 큰 교단들이에요. 네. 기독교 성결교회, 네. 나사렛 성결교회, 네. 예성 이게 다 유명하고 큰 교단들인데 네. 형제 교단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네. 그럼 총회장님께서 이 세 교단의 어떤 형제 교단으로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네. 혹시 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먼저 연합
그런 조직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고 또 정책 토론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장년부까지 예, 교육 교재 예, 공과를 공동 집필해서 예,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3개 교단 부흥사회가 연합으로 부흥성회를 개최하고 또 강단 교류하고 예, 그러면서 형제애를 아주 돈독하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 교단 이름만 다르지 사실 네네. 한 교단처럼 활동을 네네.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주 네네.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네. 특별히 또 한국교회 교회 개교회뿐이 아니라 또 네. 교단뿐이 아니라 네. 연합기관도 갈라졌지 않습니까? 네네. 한기총과 한교연으로 네. 갈라져 있는데 네. 이 통합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어요. 어떤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참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 교단 총 아우른 대표기관인데 이게 이제 내부적 갈등이 있으면서 한국교회 연합회가 또 만들어졌고 양대 기구가 있다 보니까 대표성도 애매해지고 그렇죠. 대사회적인 발언도 약화되고 네네.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기독교를 보는 관점도 많이 지금 약화돼서 그렇습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제가 교단장으로 있는 동안 이 양대 교단이 좀 화합해서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가되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예,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기구로서 대사회적인 예, 어떤 의사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기독교의 미래지향적 선교 방향 또 세계적으로 어떻게 한국교회 갈 건가 이런 부분에 좀 정책적인 관점을 두고 나가야 하고 지금 갈라진 원인이 그 사이비 이단 문제에서부터 발단이 됐고 대표회장의 임기 문제인데 그건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교단마다 신학 사조가 있고 신학 노선이 다른데 그런 사이비 이런 문제들은 한기총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예, 그거는 개교에 맡기고 개교단에 맡기고 한기총은 좀 큰 문제를 가지고 예, 대사회적으로 또 새로운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까지라도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역사관, 국가관을 가지고 방향 제시하면서 나가는 게 대표 기구로서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특별히 예성교단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고요. 네. 또 이제 총회장으로 섬기실 텐데 교회도 부흥돼야 되겠지만 네. 또 교단도 네, 부흥해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단 부흥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시죠. 예성교단은 지금 99%가 그 성결대학교 동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 재림을 전도 표제로 해서 예, 과거부터 쭉 부흥운동, 성령운동을 해온 교단인데 네. 예, 앞으로도 이 부흥운동, 복음운동, 성령운동을 다시 되살려서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는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번 총회에서도 저희 교단이 최초로 정치적인 총회가 아니고 정책총회 그러면서 영성을 가미해서 저녁 이틀 동안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대의원들이 매우 네. 흡족해 했습니다. 네네. 아, 정말 특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부흥의 모습, 영성훈련의 모습을 통해서 예성교단이 네. 크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나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합니다. 네. 네, 오늘 한국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 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말씀이 네. 존중되면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것이 다시 강조되고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네. 총회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이면서 또 절기상으로 소만입니다.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되는 철이기도 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들처럼 우리들도 부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가정들도 성실히 경작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